understand this, this was the official acclamation that Busan is the city for 2020. This is a great opportunity to develop table tennis even more. You have a lot of Olympic champions and world champions in Korea. And now you have the chance, and ITTF will support, and we will have a very good cooperation. Thank you, and see you in Busan in the next years, and especially in 2020.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우리 부산이 개최국으로 선택된 데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고 감격무량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탁구 발전에 새로운 역사를 쓸 이정표가 될 것으로 굳게 믿고 확신합니다. 둘, 셋, 파이팅! 여러분, 전 세계 만장일치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부산 유치 확정입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요, 지금 저 안에 우리나라 최고의 탁구 스타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부산시청에서는 내년 2020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홍보 행사로 열기가 뜨거운데요. 그중 첫 번째 행사는 바로 탁구계의 전설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팬 사인회였습니다. 오,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오늘 팬 사인회의 주인공은 총 네 분. 야, 여기 정말 대단한 얼굴들이 보이시죠? 안녕하십니까. 현정아 감독님 팬입니다. 오늘 화이팅! 탁구계의 간판 스타 현정아 감독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남규 감독님까지 현역 탁구 스타분들도 보이는데요. 다시 돌아온 영웅 주세혁 선수, 그의 뒤를 잇는 수비 탁구계의 샛별 서효원 선수도 보입니다. 어우, 역시 탁구계의 여신답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전설의 네 분 사인을 하나, 둘, 셋, 넷 다 받아왔습니다. 아, 여러분, 저 진짜 이거 오늘 간직할 거예요. 오늘 친선 경기 화이팅! 오늘의 첫 번째 매치, 수비 탁구의 에이스 주세혁 선수가 펼치는 묘기 탁구입니다. 끈질긴 수비력을 바탕으로 기습적인 스매싱이 장기인 주세혁 선수. 묘기 탁구도 수준급인데요. 자, 커트! 또 한 번에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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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커트의 신인가요? 한 번에 공격 기회가 왔을 때 회심의 일격! 스매싱! 스매싱! 야! 주세혁! 주세혁! 은퇴했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돌아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선수가 많이 그리웠고요. 앞서 많이 말했지만 선수하는 게 되게 설레고 다시 복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탁구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거에 되게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요. 또 이 탁구 하면 또 부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2020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화이팅! 부산 사람으로서 네, 오늘의 두 번째 매치 유남규 감독님 서효원 선수와 함께 펼쳐지는 이벤트 게임. 10을 좀 단세트거든요. 핸들을 한 어느 정도 줬으면 하나요? 6개 드릴까요? 6점? 아니, 감독님, 6점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5점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후회 없으시죠? 그럼 5개 받죠. 아, 또 감독님 왜 그러세요? 6점 추가 점수를 주고 시작한 경기. 예상보다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이고. 야, 유남규 감독님 몸도 날리시고 엄청난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아니, 이거는 동네 탁구장에서 보던 거 아닌가요? 좀 지저분하지 않나요? 방송장가 끊고 갈게요. 자, 다시 시작된 경기. 역시나 완벽한 수비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멀리서 공을 받아내죠? 때려! 다 같이! 우와. 때리라! 를 외치며 진행되는 숨막히는 매치! 아, 과연 오늘의 승자는요? 어디가 이겼을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아, 유남규, 서유원 선수의 승리입니다. 큰 박수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020 부산 세계 승리를 하셨지만 정말 팽팽한 경기였잖아요. 경기가 어떠셨어요? 우선 너무 잘 치셔서 재밌는 경기를 보여드린 것 같고 또 되게 재밌게 봐주셔서 저도 재밌었어요. 부산에서 개최가 되잖아요. 어떠세요? 솔직히 너무 좀 긴장은 돼요.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긴장은 되지만 그만큼 응원도 많이 받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외국 가면 시차 적응도 힘든데 여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장점은 많을 것 같고 저도 기대가 돼요. 한국의 여신으로 불린다고? 아니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탁구 치면 2020 부산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파이팅! 선수단 여러분들과 함께 네, 오늘의 마지막 매치 오도돈 시장님 대 세계 최초 탁구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던 현정아 감독님의 경기 네, 시장님의 하늘을 나르는 스매싱! 아우 현정아 감독님 너무 봐주신 거 아닌가요? 자 시장님의 경기 승리자 박수 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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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이 부산에서 2020 부산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잖아요. 소감이 어떠세요? 예, 우리 부산이 국제 스포츠 도시라는 것을 한번 세계에 또 알려야 되겠죠. 특히 우리 부산 출신 현정아 또 유남규 감독과 같은 이런 탁구의 레전드급 선수들이 배출된 곳이기 때문에 이 탁구 대회가 아주 내용도 충실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면은 탁구는 역시 그 외교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남북 탁구 단일 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의 평화를 확실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20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화이팅! 한국 탁구 역사 중에서도 전설 중의 전설, 레전드 중의 레전드, 부산 출신 최고의 탁구 스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유남규 감독님 그리고 현정아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부산을 찾아주셨어요. 두 분 고향이 부산이시죠? 네, 부산 영도입니다. 수정동. 정말 부산이신데 오랜만에 부산에 고향에 오신 기분 어떠세요? 제가 매일 여자 대표팀 맡고 있는데요. 긴장 속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부산에 오니까 다시 올라가기 쉽고 너무 좋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저도 늘 느끼는 거지만 부산을 오면 이렇게 마음 벌써 이렇게 좀 푸근해지는 그런 느낌? 네. 그렇죠. 고향에 오니까 다시 돌아온 느낌. 근데 저는 사실 정말 레전드 중에 레전드라고 들었는데 사실 저는 부산연생이라 두 분의 그 활약을 제대로 못 봤어요.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봤는데 지금까지 뛰신 경기 중에 정말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경기는 이거다. 어떤 게 있을까요? 유남규를 잊기까지 해준 올림픽도 당연히 기억이 남지만 저는 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때 신인이었고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챔피언을 이기고 금메달을 따서 MVP, 아시안게임 MVP가 됐을 때가 가장 지금 기억에 남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얘기 하시면서 진짜 네. 저는 가까이 보다 눈가가 촉촉하세요. 살짝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셨구나. 또 현정아 감독님은요? 사실 많은 대회가 있는데요. 88올림픽도 있고 세계탁구선수권대회도 있고 근데 그중에 이제 91년에 남북 단일팀을 일본 지바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희 선수랑 같이 해서 저희가 중국을 결승전에서 이기고 일본에서 북한이랑 남북 단일팀으로 1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회가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 대회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또 우리 부산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020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바로 부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 계셨나요? 네, 우리 현장에 있었고요. 또 현정아 감독이 협회 부회장으로서 현장에 가서 굉장히 또 많이 또 노력을 해줬고
저도 같은 부산 출신으로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아 참 될지 이제 굉장히 고민과 긴장감이 굉장히 하루 전날도 잠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또 굉장히 저희들이 실수할까봐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또 하늘이 보호하사 그 또 첫 유치 신청을 해서 되면서 특히 고향인 부산에서 해서요 너무나 그날 행복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또 현장에 같이 계셨으니까 그때 그 당시에 딱 확정이 났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사실은 그 경쟁 국가들이 있었어요. 미국하고 러시아가 있었는데 우리 부산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최초로 한다고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사실은 우리한테 양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만장일치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개최가 확정이 돼서 그거는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이 표정만 봐도 지금도 그 떨림과 그 약간 그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그러면은 내년에 개최되는 2020 부산세계 탁구선수권 대회 어떤 대회인지 설명한 건가? 사실 탁구는 한국에서 뭐 국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 또 우승도 저희들 많이 했던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거를 좀 안타까워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열리면서 부산에서 그것도 개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부산이 고향의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해운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 관광 특구를 저희가 이제 전 세계에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대를 하신 만큼 오늘 제가 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오늘 탁구채가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아 이 탁구채가 아니라 이걸로 두 분이서 이렇게 하시는데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좋은 기량은 못 보여드리겠지만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제가 조금 유리할 것 같은데 이렇게 국악으로 하면은 야 진짜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한번 가봅시다. 화이팅! 10일 원게임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매치 너무 재밌겠는데요?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로 하시대요. 네 사상 자, 최초 탁구 스타들과 함께하는 불꽃 튀는 주걱 탁구 경기. 쉽지가 않을 텐데요. 역시나 쌀알로 보이네요. 아, 그렇죠. 자 우리 현정화 선수 초반에 점수 차를 벌리는데요. 민한규 선수 벌써 무너지나요? 근데 두 분 너무 해맑은 아이 같지 않나요? 야 역시 레전드들아. 7일자 원 게임 막상 막하죠. 힘보다 머리가 좋다는 꾀돌이 탁구 전설 윤한규 선수 슬슬 피치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현정아 선수 주걱으로 스매싱 날려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자 1점이 남은 상황. 결국 윤한규 선수 승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한 대회 어떠셨어요? 아 먼저 그동안 참 힘들고 대표팀에서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또 오늘 행사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다 이렇게 풀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또 행복하고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내년에 2020 그 세계 탁구 선수권대 성공적인 개최를 항상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죠.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내년을 기원하면서 2020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화이팅! 여러분 같이 화이팅! 하고 완전 이렇게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